그게 아니라 인간은 존엄하기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것도 요걸 좀 구현하면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 관리니까 작업 조건이 변화되면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불평불만을 들어준다는 거죠. 작업 조건을 높여준다는 거죠. 향상시킨다는 거죠. 개선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정했다는 것은 그 사고도 어떻게 되는 거지? 과학적 관리니까. 근데 막상 보니까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거는 인간이 심정적으로 내가 배워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게 만든다. 나를 경영진이 나를 인정하고 있고 나의 관심을 준다는 그 자체가 나를 해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 행정이론 수업 시간에 다룬 게 네 가지였었지.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 관리론, 인간론. 거기 이제 전통적 행정이론 아니면 코스가 있는 건데, 그것의 공통적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도구적 이론. 우리가 이론을 메인이라는 교수가 네 가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했지. 이제 네 가지지. 그럼 기술적 선전적 이론, 규범적 이론, 도구적 이론, 그 다음에 가정적 이론, 이렇게 있어. 물론 어떤 이론은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 네,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전통적 행정 이론을 어떤 것이 강하냐, 그래서 도구적 이론이라고 있어. 이론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도 가정적, 가정에 깔려있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가정적 이론으로도 볼 수 있어. 왜?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가정. 가정적 이론의 요소가 있는 거야. 규범적 이론의 요소가 있어, 없어? 어? 있어, 없어? 있어, 왜? 생산성 향상에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규범적 요소가 있다. 응? 효율성에 이바지하는 행동들을 조직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는 행동들을 합리적 우리가 좋은 행동으로 보잖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잖아. 응? 응? 규범적 요소가 있다. 설명적 요소는? 설명 요소도 있어, 그지? 뭐야? 작업 조건을 변화시키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아니지? 설명하는 거 아니야. 생산성 향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작업 조건을 이해해. 있어. 그냥 더,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어떤 이론에 가장 가깝냐고 얘기했을 때, 공부 중에. 어떤 행정 이론은 왜 그러냐? 도구적 이론은 뭐라고 했지?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수단을 제공하는 이론이라고 했어. 어떤 면에서 그런 도구적 이론이냐? 어떤 행정 이론에 조직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거야. 어? 조직의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거지? 그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간이,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맞춰. 조직 목표 주어져 있어. 뭔지 몰라. 그렇지만 주어져 있어. 그것이 생산성 향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표라는 수가 있어. 무엇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목표,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인간 몸을 조직화 시키는가. 한데 관심이 있었다. 이게 핵심 파트라고. 목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통적 행정 이론의 공격 특성은 폐쇄 체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폐쇄 체제. 이게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인트라 오가나이제이션. 인트라 오가나이제이션. 이걸 패스 체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누가 번역한가? 정확한 표현 안 하네. 인트라 오가나이제이션. 조직. 연구의 대상이, 연구의 초점이 조직 내부거든요. 연구의 초점이, 분석의 초점이 조직과, 조직과라는 것은 인터 오버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조직과 환경과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조직과 혹은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인간행동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직하는지. 조직 내부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조직 내부적인, 조직 간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조직 내부적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 그죠? 조직 내에서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직화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라고 만드느냐. 이것들이 전통적인 행동 이런 것에 특징적인 화두장이 되죠. 이해되죠? 그 면에서 조직 내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근데 많은 교과서들이 폐쇄체적인 관점을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체제 이론에서 우리가 폐쇄체제하고 대강체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우게 될 텐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폐쇄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 왜냐하면 교과서부터 대체로 폐쇄체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 많은 교수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야 폐쇄체적인 관점보다도 조직 내 관점이 더 맞다 인트라 오가나이즈 퍼스펙티브라고 쓰는 게 더 맞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서 폐쇄체제적이라는 단어를 말고 조직 내 관점이라고 쓰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있어. 너무 보편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너무 보편적으로 타당한 지식 자리 잡아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 거부하고 다른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소개해보면, 내가 채점자로 들어가면은, 얘는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점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패스팅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쓸 때 보다 더 눈에 띄게 눈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인프라오가나이제이션 써주면 굉장히 임프레시브. 이걸 폐쇄체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클로즈 시스템 뷰야. 퍼스펙티브. 그건 아니란 거. 그건 아니에요. 인프라 오가나이제이션. 이렇게 씁니다. 폐쇄체제의 관점 쓰고, 인프라 오가나이제이션. 이렇게 영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분석의 초점이 조직 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합리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하더라고요. 전통적 행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 내부적인 관점입니다. 조직과 이 조직과 저 조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조직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지? 우리가 여태까지 네 가지 이론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조직과 관점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지향하는 합리성은 뭐죠? 인스트루먼탈 레셔널리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지? 조직 내 인간행동의 합리성 요구는 목표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는 뭐지? 합리적 행위. 어떤 행위가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행동의 합리성이 없는 물질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행정이론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게 효율성, 목표의 효율적 달성, 또는 같은 말이에요.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행정의 최고 가치예요.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의미가 뭐야? 그렇지. 최소한의 자원으로. 자원 안에는 비용 들어갈 수 있고, 노력 들어갈 수 있어. 최소한의 자원,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노력으로 달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인 행위라고 하지. 응?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합리적인 행위 뭐라고 하죠? 골프로 다시 기여하는 활동을 목표가 주어져 있어. 목표는 세팅, 이미 세팅이 돼 있어.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을 찾는 거죠. 효율적인 수단.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건 뭐지? 목표는 주어져 있어. 그것을 달성할 때, 어떻게 하면 기여하는 거지? 가장 기여하는 게 뭐지?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데 목표는 주어져 있어. 세팅돼 있어. 그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효율성이라는 단어하고 합리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게 아니야. 합리적인이라는 주어진 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 전통적 행정 이론에서는 이피션시라고 레셔널리티라는 게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쓰여요. 합리적인 행위가 뭐죠? 주어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 그치? 인풋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여하는 것. 그럼 결국 합리성하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행정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 목표의 효율적 달성입니다. 그 효율적 달성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합리성과 효율성 동일시됩니다. 도구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동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조직 무의 사고야. 그 말은 뭐냐?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개인은 뭐지? 조직 목표를 달성에 도구를 주라는 거예요. 어? 근데 행위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겠어요? 조직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행동은 뭐죠? 조직 목표 달성에 수단이 도구가 되고 조직 의미의 사고. 그 말은 뭐냐? 조직 목표가 또는 조직의 이익이 개인의 목표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려요. 이제 이게 이제 큰 비판이 여기가 됩니다. 개인의 목표보다도 조직 목표가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의 제한과 자율성은 가능한 제약하는 겁니다. 제약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원베스트웨이도 뭐야 이거? 개인이 네가 일할 수 있는 재량을 주질 않잖아.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스 베버의 규정 규율은 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 다 개인의 재량을 최소한 시키자는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원리들도 다 결국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이 멋대로
개인한테 더 많은 재량을 입는 거예요. 그 재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을 최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계 부품으로 전란해버려. 하나, 한 부품으로 전란해서 개인의 어떤 깊이 있는 욕구를 실현하기 어렵고,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기 어렵고, 재량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 힘들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부품화되버려. 사물화되버려. 기본적으로 조직의 사고이기 때문에 도통이 힘들고, 개인은 조직이 우선이고,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야. 도구. 어? 그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합리적이지 않냐는 조직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 목표 수단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역할을 분명하고 있다. 이건 이제 테일러하고 뷰링에서 볼 수 있어요. 버나드 얘기도 했는데, 버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정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인데, 생각을 했어. 너무 내용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별로 소개를 안 했어. 대학원 가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가르친 사람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야. 저런 지식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번으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이 공동교를 얘기하는 것은 뭐? 공동교를 얘기하는 것은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역할이 구분되는 관리자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조직과 쉽고 관리하는 조직 목표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인간의 힘으로 조직과 쉽고 관리하는 것이 주장입니다.